그럼 전문가들은 또 시장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전략, 어떤 종목들을 보고 있을까요?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장 마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폭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오늘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마무리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뭐 큰 이슈가 있진 않았습니다.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시장이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조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워낙 시장에 좀 불러일으키다 보니 여기에 따른 과열될 것을 우려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좀 스탠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약세 출발을 했고요. 그다음에 좀 낙폭을 더 키워가는 부분들은 좀 중국발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수도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좀 봉쇄 이슈를 자극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중화권 증시의 좀 약세가 우리나라 시장의 낙폭을 좀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기술적인 흐름들로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의 지금 현재 조정 시에서 일단 1차적 지지 라인대에는 2410포인트를 좀 보고 있는데요. 그 자리가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시장은 뭐 큰 조정 없이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의 흐름들과 함께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코스피 2410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도 2410포인트가 살짝 깨졌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좀 특징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 많지도 않고 시장이 좀 제한된 모습들이다 보니까 오늘 상승 상위된 랭크된 종목들은 대부분 좀 거래량이 좀 적은 품절주 위주로서의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고 다소 심심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. 특히나 이슈가 좀 많은 만큼 이번 주 시장은 2400과 2450선 사이에서의 박스권 등락만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별 흐름들이 이어지는 다소 조금 지루한 좀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시장의 흐름 막판까지 한번 2410선 코스피 지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저희가 어떤 이슈나 일정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이번 주에는 사실 주 후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 네. 때문에 주 후반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주반에서 좀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수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목요일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11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됩니다. 최근 좀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지난 FOMC에서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목요일에 또 중요한 점은 한국의 금통위가 있다라는 점인데요.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뭐 베이비 스텝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발언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또는 좀 동결까지도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뭐 주 후반에는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. 이번 주는 그 두 가지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 금요일에는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돼서 소비주 섹터들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모바일 결제 쪽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일정들 잘 체크해 보겠고요. 이번 주에도 저희 마감 전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